아, 네. 저희 아들이 그 여자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우회전 하는데 뒤에 그 킥보드 타신 분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출두를 안 하세요.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신 안전해야 된다고 네. 지금 병원에 계속 계시거든요. 아, 입원을 해 계신 상황이세요? 네. 그러면 혹시 부상의 경도는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근데 뭐 외상 이런 건 없는데 계속 예, 사회실 미루셔가지고. 계속 미루고 계시다. 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결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과실 여부를 빨리 예, 가려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옆에서 네. 박민성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네네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고 당시에 뭐 얼마 다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회전하다가 부딪혔다고 했는데, 혹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 건 있으세요? 우회전 이제 깜빡이를 이제 네. 켜고 그 저기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오른쪽으로 끼어든 거죠. 그러면은 그몇 차선 도로였나요? 그게 3차선이었는데 예. 옆에 주차된 차량이 되게 많았어요. 아, 3차선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어요, 길가에. 그러면 지금 그래서 2차선으로 이렇게 가면서 네. 이제 깜빡이 놓고 우회전을 이제 옆에 이제 차가 있었죠. 네. 예, 그러면 그래서 3차선에 깜빡이 키면서 우회전을 할때 그 3차선에 우회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5미터 이내에 차들이 계속 주차가 돼 있었나요? 네, 계속 쭉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러면 3차선으로 우회전을 못 하셨겠네. 그렇죠, 못하죠.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 저기 2차선에서? 2차선에서 네. 우회전을 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뒤에 오는 킥보드는 그 어느 지점에서부터 뒤에 오셔도 계속 따라왔던 거 확인이 되나요? 네, 블랙박스를 보니까 계속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뒤에 뭐. 우회전을 하다가 깜빡이 키고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네. 킥보드는 어떻게 끼어든 건가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서 예. 사고가 난 거죠. 그럼 그러니까 혹시 미처 아들이. 직진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킥보드.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직진하시려고, 추월하시려고 이렇게. 그럼 오른쪽으로 했습니까? 킥보드가 왼쪽으로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오셨으니까 사고가 난 거죠. 아, 우회전하다가 킥보드는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면서 그냥 부딪힌 건가요? 지금 그 우회전할 때 그 아드님께서 우회전한 그 차량 속도가 좀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가서 우회전하려니까 한30 우회전해서 이하로, 예. 네, 부딪혀서 그분은 바로 안전장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킥보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장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저기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예, 그냥 킥보드 이렇게 타시고 가시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 차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이 안 들어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차에 이제 특약사항에 병원비가 140만 원 한도로 예. 그게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계속 지금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네. 저기 병원에 입원하신 지. 네. 그런데 왜그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해서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네. 나와서 얘기 좀 해라 그러는데 이분은 심신 안전을 더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러시면서 계속 차일피를 미루시거든요. 그 접촉사고 났을 때 경찰관이 오셨었어요? 네네 오셨죠. 신고를 그리고 해서. 나서 아드님은 조사를 받고 이분은 병원으로 가서. 그날 바로 병원을 간 예, 건가요? 119 불러서 병원 119 가시고. 불러서요? 그러면 어디가 다쳤다라는 병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직 모르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계속 접촉을 하시고 시간이 하시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냥 좀 기다려봐야 그분이 진술을 해서 그 과실 여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는 무작정 기다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빨리 해결이 됐음 하는 마음에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고가 난 지 얼마나 걸리죠?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아, 일주일이요? 네네. 그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네. 경찰관 분한테 혹시 통화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자. 아니 저는 안 해봤고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봤는데. 네. 근데 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통상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그 통사고 네. 접수가 된 지 한 일주일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아마도 뭐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날 가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아드님은 진술을 하셨을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분은 다쳐서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네. 경찰서에선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 통지를 하고 이제 네. 와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진술을 진행 조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임의적으로 출두를 시킬 수는 없어요. 조사관에서 네. 경찰서에서 네. 다만 네. 이분이 그 출석을 전혀 할 수 없고 네. 건강 상태상 다친 상태상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출장 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조사관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당시의 경황에 따라 상대방이 다친 정도는 어떤지 네네네. 보기에는 임의적으로 계속 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아니면 출장 조사를 해달라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그거를 요청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한 지금 일주일 지나셨으니까 네. 한 다음 주 정도 일주일 지나신 다음에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경찰 담당 조사관님한테 요청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조사관님 입장에서도 병원에 가서 출장 조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 네. 가서 가면 사실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네. 앉아서 진술을 다 받고 거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받아야 돼요. 참고인 네. 진술 조서라든지. 쉽지는 네네.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계속 딜레이 된다라고 네네. 하면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장 조사를 요청을 하시고 저도 네. 만약에 이게 나이롱 환자라든지 임의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한번 직접 보험회사에서 계속 두드려 보험회사에도 두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명이 뭔지 어떻게 네네. 다쳤는지 왜 네. 계속 그러고 있는지 네네. 그 당시에는 외상이 전혀 없었는데 어디서 네. 문제가 됐는지 네. 이 부분을 계속 두드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시면 보험회사도 어쨌든 손해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다 보면 그렇죠. 손해율이 네. 높아지죠. 당연히 손해율이 네. 높아지는 거고 또 거기 보험회사의 직원의 여러 가지의 그 관리에 따라서 금액이 소액이고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또 다른 일에 겹쳐가지고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 시간이 지나면 계속 문을 두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 네.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